자, 오늘부터 이제 곰치밭을 본격적으로 관리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관리라고 하면은 제초 작업이죠. 제초, 풀. 근데 이 풀을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긴 지금 조금 제거한 모습인데, 예, 이만큼,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하고 나니까 왠지 더 이렇게 커 보이죠, 애들이. 예, 더 실하게 이렇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더 제초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. 자, 이제 천장에서 차광막들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땅이 패인 부분들은 다시 또 이제 저쪽에서 이제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면은 다시 또 이제 퍼 올려야죠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막 질질 질척해가지고 이게 끌려가지고 이게 정말 안 좋은데, 여기 부분도 이렇게 제초 매트를 좀 끌어올려서 처지지 않게 보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땅을 제초하고 작물하고 딱 정확하게 구분을 줘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작물을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죠. 그죠? 거름을 줘도 순전히 작물에게만 갈수 있고, 예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제초 농법을 이렇게 하신데, 그거는 아주 정말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키우는 것 같고, 이제 조금 제가 부지런을 떨면 깔끔하게 그냥 새치 뽑듯이 다 제초를 뽑아가지고, 뽑는 것보다 호미로 긁는 게더 낫더라고, 해보니까. 긁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풀들을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식으로. 그럼 땅도 한번 뒤집어지고, 네, 이러므로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잠깐의 그풀 작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곰치밭을 보니까 더 곰치들이 실하게 눈에 확 들어오고 보기가 좋아 보여서 영상을 다시 한번 켜봤습니다. 네. 자, 이제 이렇게 하나씩 작업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, 처음에 여기다가 딸기를 심으려 했던 생각은, 네,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여기는 같이 이중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, 포도밭이 이 덩굴을 잡고 이 덕장을 잡고 올라오면은 여기 이제 자연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, 그 자연 그늘을 목적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, 네, 일조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 왕딸기한테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블루베리도 햇볕을 이렇게 많이, 하여간 베리 종류들은 해를 좀잘 봐야 돼요. 그래야지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신 뭐 많은 분이 아니더라도 감사를 드립니다. 네, 편안한 하루 되세요.